근데 이런 기운들이, 충돌이 계속 생기는데, 아빠랑 아들이랑 충돌이 생기는 걸 엄마가 중간에서 제어는 하고 있으나, 자기 보는데 고향이 여기 아닌가 봐요? 고향이요? 응. 저 몽골에 살았어요. 진짜? 한국까지? 네, 시집 왔죠. 아, 잘 오셨어요. 아, 그래요? 자, 백시가 된 이시명이다. 이시 부인을 보면 내가 이시라고 들었거든. 와서 네. 개명을 했나 봐. 네, 그죠? 네, 네. 이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살고는 있으나 생활이 되게 강하잖아. 네. 남자 일 다 하지. 그치? 대주를 보면 농사를 짓든지, 뭐 시골에 좀 시골로 보여요. 네. 그래서 농사를 짓든지, 뭐 짐승을 키우든, 이렇게 하라는 사주야. 사주 팔자에는 여기 시집을 와서 살기는 하는데, 이시분이 숨통 터진다. 열심히 살아도 삐뽀기가 힘들고, 진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12번 들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자식을 보면 너무 예쁜데, 이 신랑이랑 진짜 끝까지 살려면 어떻게 살까. 눈물로 세월을 보내네. 네. 신랑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치. 근데 우리가 사주라는 게 있죠. 운명이라는 게 있고. 왜 여기까지 시집을 왔을까. 몽골에도 사람들 많고, 친구도 많고, 가족이 그게 다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 백시가정을 둘러보면 옛날에 쉽게 말하면 시어른들 살아계실 때 네. 또 시할머니 뭐 조상님 계시잖아. 이때는 신을 조금 많이 위하던 집이야. 그래서 자기의 아까 그랬잖아 샤머니 엄청 본조같이 보인다. 신줄이 그만큼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신랑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이 가물이 되게 세다 보니까 몸이 건강하지를 못해. 열심히 일은 하는 건 맞고 생활은 하는 건 맞는데 맨날 뭐 머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네. 어깨가 아프다 달고 사는 거야. 근데 딱히 뭐 큰 병이 있는 건 아닌데 빨리 지치고 변덕이 이렇게 좀 많아 아저씨가 기운이 그리고 자기 성질을 못 이기니까 술로 한 번씩 세월을 보낸다든지 술을 먹으면 내 정신 넘을 주는 거야. 자기 기운이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술 먹으면 다른 사람. 그렇다 보니까 엄마한테도 할 말 안 할 말 자꾸 해서 가슴에 비수 꽂을 일을 만들고 자기 자식인데도 어떤 데는 아닌 것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화를 이제 자꾸 입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어쨌든 이 집에 시집 와서 여기까지 아들을 낳았지. 아들도 엄청 기운이 센 애야. 기운이 세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요? 그러다 보니 아직 애기잖아 그래도 네. 어리다 보니까 얘가 뭐 어떤 성격이 세거나 이렇진 않아. 남자이지만 좀 여자애 같아. 좀 섬세하고 좀 예민하고 네. 그런 부분은 있지만 되게 강한 아이야. 그리고 머리도 상당히 좋아. 근데 이런 기운들이 충돌이 계속 생기는데 아빠랑 아들이랑 충돌이 생기는 걸 엄마가 중간에서 제어는 하고 있으나 이 기운을 본인이 흡수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야. 그거는 안 보이는 거니까. 흡수를 하고 바람막이가 돼주고 대주가 어떻게 술을 먹고 내 정신을 넘주든 헛소리를 하고 헛말을 하게 되고 어떤 데는 폭력적이게 되고 이런 거를 엄마가 커버는 하는데 잠시 그때뿐이야. 그게 며칠 안 가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농사를 짓든지 짐승을 키우든지 이런 기운들이 같이 오면서 아빠의 기운을 계속 감아 돌려. 그 아까 그랬지. 이 백시가정은 옛날에는 우리가 물 떠놓고 빌고 우리 토속 신앙이야. 이게 한국에. 중국 가도 뭔가 신을 위하고 샤먼을 위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 몽골에도. 네. 이런 기운을 왜 하필이면 자기가 이 집에 왔겠어. 이 백시가정도 그만큼 샤먼이나 토속 신앙의 뿌리가 깊은 집이야. 내려오면서 시할머니 때부터 이 줄이 거의 세월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없어지고 이 집은 아들들이 좀 귀해 보여. 그래서 귀해서 위에 할머니들이 이제 자손을 내려는 게 본능이잖아. 아들을 놓고 대를 이어가는 게. 그래서 아들 낳게 해달라 많이 빌던 집이었는데 아들을 낳아도 건강하게 커서 쉽게 말하면 가정을 이루고 뭔가
가산을 일으키고 이렇게 공을 들이던 집인데 이게 시어머니 때 이런 게 완전히 좀 없어진 걸로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시아버지 살아 계셔요? 아니요. 돌아가셨죠? 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대주 사주를 보면 아버지가 일찍 가시든가. 일찍 가. 그리고 아버지 형제자도 일찍 가신 게 보여. 그런 쉽게 말하면 조상들이에요. 이 조상들이 대주가 신랑이 불쌍하니까. 그리고 신랑이 사주에 이런 영들이 조금 좋아해. 조상들이 귀하게 생각해. 그래서 도와주러 왕래를 하는데 도와줄 힘이 없다 보니까 자기 죽은 게 억울하고 자기 살아생전 다 못한 게 억울한 걸 표현을 자꾸 해. 술을 먹으면 그래서 내 본정신보다는 이 영들의 정신이 들어오니까 억울한 거야. 그래서 억울하다 소리를 참 많이 할 거고 자기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그래서 내 예쁜 마누라고 내 예쁜 자식인데도 거기다가 하소연을 막 하는 거야. 살맛이 없다고. 어쨌든 재미없다고. 그렇지.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네, 막 그런지. 살 의미가 없다고. 나 그러잖아. 이렇게 이쁘고 이쁜 자식 아들도 있는데 자기가 왜 살맛이 없어. 그러니까. 그치. 근데 그게 본 마음이 아니고 이 조상들이 한만해서 우리 좀 풀어달라. 저희 신랑 아예 그냥 이름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모르지. 그냥 뭐 믿지 말라고. 저하고 반대해. 신건서고 이렇게 보면은 좀 신건서 써주고 싶은데 힘이 그렇지. 없어. 저한테. 그렇지. 그래서 그런 기운들이 대주한테 오고 대주 사주를 보면 고집이 되게 세. 자기가 금방 이렇게 해도 네가 틀렸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화를 내는 사람이야. 고구마를 감자라고 우겨도 감자 맞아라고 해줘야 잘 넘어가. 맞잖아. 이제 살아보니까 성격 아니까. 네. 아, 예? 이러고 말잖아. 그지? 그래야죠. 안 그러면 뭐 시끄럽게. 그치. 그래서 그렇게 벌써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살아갈 생활력은 강하나 나머지 기운들이 자꾸 치니까 머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돈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농사를 짓든 짐승을 키우든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어. 고생만. 네, 고생만 하고. 우리가 생성하려는 시기잖아. 그럼 뭐 소를 키우면 송아지를 키워서 이렇게 그만큼 들잖아 돈이. 네. 그러면 그걸 팔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득을 못 보는 거야.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답답한 거야. 대주도 답답하고 엄마도 뭔가 돈이 돌아야 생활도 하고 애도 키우고 뭔가 현금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냥 먹고 사는 거는 그냥 밭에서 내가 하는 거 그냥 간단간단하게 애들 키우는 정도만 하고 어쨌든 그 가축을 키우든 뭐 이렇게 하려면 그게 들어가는 비용 외에는 그것도 맨날 허덕이고 사는 걸로 보인다. 그게 첫째 문제는 엄마가 여기까지 시집 와서 이렇게 멋진 아들을 낳았을 때는 옛날에 백시가정, 백시가정도 중국 주력이고 쉽게 말하면 온 조상들이 원뿌리가 시조들이 그렇게 내려온 뿌리다 보니까 엄마야랑 이렇게 만나서 가정은 이루고 사는데 이 줄을 못 찾고 우리가 벌이라는 게 있겠지. 여기는 산소에 손댄 게 보이고 산소에 이장을 했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산소를 조금 건드린 게 보여. 그게 묘탈 바람이야. 그리고 조상이 있는 조상은 있고 없는 조상은 없고 묘가 그렇다 보니까 그 산신의 전기가 남자의 전기인데 이게 지금 많이 흔들흔들해요. 그리고 지금 아저씨가 짐승을 키우는 걸로 보이는데 위에도 계속 이렇게 키워놓은 걸로 보여. 그러면서 웅을 소가 웅이라 하고 재물이잖아. 네. 이걸 많이 위하던 집인데 그냥 소를 키우는 건 전념을 하는데 뭔가 우리가 숭배를 해주듯 뭔가 예의를 해주듯 그게 대한 걸맞는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어지다 보니까 웅에서 자꾸 감고 돌리는 거야. 그럼 아저씨도 열심히 일할 땐 하다가 이 변덕이 확 돌아쓰고. 근데 저희 시댁 선생님 완전 그냥 주사님들을 막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지 않아요? 맨날 재산은 우리 어시어머니로 열심히 지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당대 내 뿌리 짓게는 제사를 지내는 건 맞아. 네. 근데 아까 그랬지 아버님 형제분 신랑의 형제뻘 되는 사람 이거는 사촌이든 라인이 다르잖아. 아, 라인이 다르네. 그것도 조상이잖아.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사를 지내는 거 맞아. 네네. 어, 맞아. 그죠? 어, 그건 맞는데 내 시아버지 제사도 지내는 건 맞아. 네. 근데 그게 제사법을 먹어서 그분들이 뭐 원이 많아서 한이 많아서가 아니고 청춘에 일찍 가신 것도 한이 되니까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다 못한 걸 아들한테 불쌍하다고 왕래하고 그 아버님 형제도 청춘에 일찍 가신 분이 계시다 보니까 내가 다 못 산 거 니한테 뭔가를 주고 싶은데 알아주질 않으니 어, 그래서 한 번씩 왕래를 할 때 술을 한 잔 먹으면 내 정신을 너무 주게 되는 거고 어, 자꾸 다른 정신이 되고 엄마하고 타협이라는 게 별로 없다. 네. 나 또 타인들하고 타협이라는 게 잘 없다. 좀 외골수에 자기만의 생각이 이렇게 맞으면 그냥 이렇게 가야 돼. 손해를 봐도 이렇게 가야 되고. 그게 내가 어쨌든 황소고집이야. 어. 아, 또 성격 자체가 사주에 타고나기도 좀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분이 대주가 조상을 모르겠다, 뭐 제사를 안 지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주 자체에 그렇게 공을 많이 들여야 사주 자체에 장애를 안 입고 명땜을 한다. 어. 근데 선생님 저 구슬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두 번 이제 약간 조그만 구슬 두 번 했는데 거기 그 동네에서? 거의 동네에서 그 무슨 어, 어. 이모랑 만나가지고 어. 또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115 3대 할머니라고 했다. 전 좀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됐든 열심히 해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됐든 막 열심히 하다가 돈에 조금 이렇게 모아놓다가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게 하고 나면 나면 우리 저희 남편 좀 이렇게 여기저기 아프다 하면서 술을 좀 조금 덜 먹기도 하고 좀 승질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없어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 뭐 이 집도 이렇게 막 주상도 이렇게 좀 이렇게 불어줘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엄마가 그 동네 근처에 어차피 인연을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계속 이제 다니면서 공을 조금 많이 들여줘, 아들도 잘 되라고 빌어주고. 뭐 빌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집이야.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다. 여태까지 잘 했고, 알았지? 미용 열심히 해. 네. 마음 맞는 데 가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미용해. 자,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골에서 한국에 시집을 와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신랑이나 자식의 사주를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은 사주들이에요. 좋은 사주인데 그걸 잘 모르니까 신의 가물인지 조상의 가물인지 자기 재주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열심히만 사는 부부인데 그런 기운이 조금 막히다 보니까 이 이제 아내분한테 사례자한테 많은 기운이 왕래를 해요. 그게 직감으로 느끼고 감각으로 느끼고 그래서 뭐 나름 절에도 다니고 어떤 무속인도 만나가 조금 풀고 산다고는 하는데 그 기운을 조금 오래 가져가야 빛을 볼 사주고 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좋은 사주예요. 뭔가를 해도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조금 치는 겨 그래서 몸이 조금 아프다 이런 걸 항상 달고 사시는 그런 가정인데 조금만 몇 년만 더 고생하시면 모든 게 조금 안정될 것 같아요. 뭐 기분이 좋았어요. 뭐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은 모르는 것도 알았어요. 네, 모르는 것도 알았고 아무튼 좋았어요 선생님. 다른 데도 가봤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깊게 이렇게 이제 저희 시댁 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저는 진짜로 처음인데 그래서 이제 잘 이해했어요. 네, 기분 좋은데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데요. 네, 너무 좋았어요. 친언니처럼 생각이 나가지고 친언니 없지만은